안녕하세요. 오늘은 캡틴 아메리카 2 윈터 솔저에 나오는 나라마다 다른 장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On your left. Don't say it. Don't you say it. On your left. Come on. Sam Wilson. Steve Rogers. I kind of put that together. 바로 이 장면에서 얼음 속에 갇혀 살아 놓친 게 많다는 스티브에게 샘은 마빈 게이 1972년 트러블맨 사운드 트랙에 놓친 것들이 다 들어있다며 말하죠. 이어 자신의 리스트에 올리겠다며 메모하는 스티브. 이 메모장이 각 나라별로 적혀있는 게 다른데요. 어떻게 다를까요? 일단 미국 버전 메모장엔 I Love Lucy라는 1951년 방영 시작된 미국 TV 드라마가 적혀있고 그 다음이 달 착륙이 적혀있고 그 다음은 베를린 장벽 그 다음은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적혀있으며 디스코, 태국 음식, 스타워즈, 너바나 밴드, 실베스타 스텔론이 출연했던 로키가 적혀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에서 개봉했을 때의 한국 버전 대한민국 최초의 프리미어 리거인 박지성이 적혀있으며 2002년 한일 월드컵과 최민식 주연의 올드보이와 댄스 댄스 레볼루션이 써져있습니다. 다음은 영국 버전 메모장 영국은 TV 드라마 셜록이 적혀있으며 달 착륙 영국의 레전드 록밴드 비틀즈 007 시리즈의 제임스 본드 배우 숀 코네리 1966년 월드컵 파이널이 적혀있습니다. 프랑스 버전 메모장은 역시나 1998년 프랑스에서 개최된 월드컵 프랑스 최고 인기 배우였던 루이스 드 푸네스 최고 코미디 배우 콜리슈 프랑스 DJ 다프트 펑크 프랑스 아카데미 시상 영화인 제5원소가 적혀있습니다. 이탈리아 버전은 역시나 월드컵이 적혀있으며 이탈리아 영화감독인 로베르토 베니니 이탈리아 고급 스포츠카 페라리의 F1 그랑프리 우승이 적혀있습니다. 남미 버전은 월드컵에서 벌어졌던 유명한 오심 사건인 마라도나의 신의 손 콜롬비아 국적의 싱어송라이터 샤키라 멕시코 우주비행사 네리벨라 멕시코 국적 노벨상 수상자인 옥타비오 파즈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호주 버전에는 아이언맨2 OST를 부른 록밴드 ACDC 사육사 스티븐 어윈 호주 초콜릿 팀탕 스페인 버전은 유명 테니스 선수인 라파엘 나달이 적혀 있습니다. 오늘은 각 나라별로 달랐던 캡틴 아메리카 2 윈터 솔저의 한 장면에 대해 알아보았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